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듣고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고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습니다. 삼성동자택 집기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박경준 기자입니다.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최순실 씨가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대성 통곡했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물어봤더니 뭐 대성 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.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소식을 최 씨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집기를 최 씨가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.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달라, 처분해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가 있었답니다. 집기가 워낙 낡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당시 처분해달라고 해 정리했다는 겁니다. 또 대통령이 조사받을 거란 사실을 최 씨가 아느냐고 묻자 나 때문에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혐의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특수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박경주입니다.